안 먹고 싶네요. 뭘 헷갈리는데요. 차 타고 같이 가요, 앞으로 이동 씨. 내 차 타고 가. 유경 씨 불편하게 자꾸 왜 그래? 불편하기는 편하게 같이 가자고 건데. 저는 버스 타고 갈 건데. 셰프. 저 오늘은 오세영 셰프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은 최현욱 셰프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. 아 이게 이랬다 저랬다. 너 지조 없냐? 절개 없어 너는? 저는 들를 데가 있어서 먼저 그럼. 야. 누구세요? 고마워요. 화이팅. 이건 뭐야? 못생긴 게 가시만 잔뜩 돋아가지고. 꽃도 핀다? 꽃? 선인장은 처음 꽃을 피우는데 몇 년이 걸린대. 그것도 진짜 말라 죽을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낄 때 마지막 안간힘으로 피우는 게 꽃이지. 그렇게 자기 존재감도 알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거지. 이래도 매력 없어? 뭘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봐. 사장님! 저 부르셨잖아요. 왜요? 가부레라. 가불해 줄게. 왜 해달라고도 안 한 가불은 갑자기. 만층 식재료비 그걸로 내면 되잖아. 네. 그리고 세영이 좀 도와주라. 저는 중립이에요. 혼자 고군분투 하는데 같이 사는 요리사님이 같은 편 좀 대주면 안 돼? 요리사님 편은 내가 해줄게. 야, 넌 무슨 내가 말만 하면 지치시냐? 누구한테는 시덥지 않은 거 시켜도 예, 셰프, 예, 셰프 입에 달고 살더만. 야, 너 돈 주는 게 나야. 사장이 돼가지고 말단 불러다 놓고 너는 누구 편해라, 나는 누구 편할게 편이나 가르고. 왜요? 나한테도 관심 좀 나눠줘봐. 돈 드는 것도 아닌데. 돈도 안 되는 관심 나한테 받아 뭐 하시게요? 매일 보는데
친구처럼 지내자. 또 알아? 손님 요리사로 지낸 3년이 쓸만한 우정이었었지. 야, 붕어. 아니, 너는 내가 부르기 전까지 생존 셰프룸에 한 번 안 오면서 사장실은 아주 네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냐? 어? 저기가 뭐 네 휴게실이야? 셰프룸에 가면 맨날 혼만 나니까. 혼날 짓 하니까 혼나지. 사장님은 혼날 짓 해도 안 혼내는데. 뭐 임마? 아니, 저기 야, 붕어. 예, 셰프. 여자가 셰프니까 좋냐? 좋냐고. 어? 뭘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. 당분간은 양다리 걸칠 거예요, 살아남기 위해서. 양다리? 예, 셰프. 양다리? 예, 셰프. 양다리 걸칠 줄이나 알고? 걸칠 줄 알죠? 어떻게 걸치는데? 몸이 두 개가 되는 거죠. 마음은? 마음도 두 개가 되는 거죠. 놀러와. 너 마음이 몇 갠데? 어? 마음이 몇 개야 너? 아! 아, 왜 때려, 쟤? 맞을만 하니까 안 때린다, 왜? 그러니까 셰프룸에 안 가는 거지. 사장실에 가면 사장이 사탕이라도 주나? 아! 근데 다들 어디 간 거야 이 시간에? 씨. 에이씨. 아이고 죽어. 안녕하세요. 예. 우리 오늘 이태리에서 뭐 우리 친구도 밥 먹으러 가. 아, 그러세요? 예, 반갑습니다. 우상우 예래 우상. 아, 예,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에이. 제가 안내하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이탈리안으로 가.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. 우사님, 그 여기 메뉴판에 없을 거야 그거. 그 형, 우리 이태리 그 피렌체에서 먹었던 그 음식 뭐예요? 딸리아 딸리아 타르투. 어. 아, 그거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고. 그 뭐지? 아. 어. 트러플 딸리아 델로? 아니 아니야. 트러플 딸리아 델레. 어. 그거. 트러플 딸리아 델레. 아, 트러플 딸리아 델레는 메뉴에 없는데. 메뉴 없으면 뭐 가야지. 가자. 아니, 아니 잠깐만. 어떻게 왔는데? 아, 트러플 딸리아 델레. 트러플 딸리아 델레 하나. 하나. 하나? 하나. 하나? 하나. 아, 하나. 하나. 트러플 딸리아 델레 하나. 사장님. 빵 많이. 테이블 19 트러플 딸리아 델레 하나요. 그건 메뉴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?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안 된다고 하세요. 아이고. 아, 잠깐. 된다고 하십시오. 맨날 메뉴판에 있는 같은 메뉴 쳇바퀴 돌듯이 요리하다가 가끔씩 이런 주문 들어오면 신나지 않냐 너희들은? 송로버섯은 가격도 그렇고 그렇게 쉽게 주문받아서 내놓을 수 있는 파스타가 아니잖아. 자! 누가 해볼래? 트러플 딸렸다. 야, 소유경. 네가 해볼래? 예? 글쎄, 안 된다니까. 한번 해보자. 너랑 나랑. 송로버섯 먼저 내놓고. 예, 셰프. 파스타 파트는 내 담당이야.
내가 메인 요리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토달지 않잖아. 여기 있습니다, 셰프. 어떻게?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좋아. 같이 해, 그럼. 뭐해? 밀린 주문지 안 보여? 예, 셰프. 예, 셰프. 먼저 껍질부터 제거해라. 야, 잠깐. 너 뭐 하자는 거야, 지금? 껍질부터 도려내야 될 거 아니야. 송로 향이 제일 깊게 든 게 껍질이야. 그걸 왜 버려? 껍질은 껄끄러워서 파스타의 질감을 죽여. 맨 마지막에 송로버섯 오일을 넣는 게 훨씬 더 부드럽다고. 껍질 써야 돼. 껍질 빼고 오일 쓰면 돼. 예, 슬라이스. 예. 너. 글쎄, 다시 해야 된다니까. 야, 너 괜찮아? 괜찮아? 유영 씨 괜찮아요? 야, 프레이팬 입다이로 올려놓은 놈 누구야? 아! 민수. 야, 안 되겠다. 따라와. 아, 저 괜찮은데. 누가 너한테 위험하게 끼어들래? 어? 네가 다쳤잖아, 지금! 빨리 와. 저 진짜 괜찮아. 너 이제 셰프 말이 말 같지가 않아. 셰프가 둘이라고 반만 듣고 반은 무시하니? 아닙니다, 셰프. 얼른 와. 참고 서 있지 말고 빨리 병원 가서 치료부터 해. 네가 왜 끼어들어 그때? 빨리 갔다 와. 때문에 괜찮아? 가자, 내가 병원 데려다 줄게. 별거 아닌데. 아이, 따라가 빨리. 어? 아, 괜찮은데요. 와. 송로버섯 향을 낸 파스타 하나 내려갑니다. 빵들 먹어. 번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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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들 많이 드십시오. 예. 빵 좋아? 먹어봐, 내 방식. 맛있다? 듣기 좋다. 최현욱이 말하는 맛있다 소리.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. 그냥 테이블에서 말없이 돌아오는 빈 접시가 더 행복한 걸 모르는 너. 참 안 됐다. 하지만 너의 이 접시는 정말 레시피상 흠잡을 데가 없다. 부유해. 근데 누구는 그러더라. 손님이 좀 달게 먹고 싶으면 달게 해주고 좀 짜게 먹고 싶으면 짜게 해주겠다고.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달게 먹고 싶은데 달게 해달라고 하면 달게 해줄 수 있니? 네 레시피 무시하고?
송로는 달면 향이 뭉개져서 안 돼. 그러니까. 그래서. 그럼 나는 나를 위해 레시피를 무시하고 달게 해줄 요리사한테 가야겠다. 그럼. 셰프도 어디 다쳤어요? 다치긴. 너도 화상만 입은 거 아니었어?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자꾸 하라고. 너한테도 그래? 요리사는 자기 몸 안 챙긴 것도 알고 여기 의사가 뭘 좀 안 해. 몇 시지? 끝나셨어요? 왜? 너 없으면은 주방 안 들어갈까 봐? 어? 저야 없어도 되는데 셰프님은 계셔야 되니까. 셰프 많잖니 우리 주방에. 많긴. 야 붕어. 붕어. 왜요? 너는 근데 왜 싸가지 없게 등을 돌리고 눕냐? 아니 그럼 셰프님도 싸가지 없이 등 돌리고 누우시든가. 너 이마 그렇게 등 돌리고 누우면 주사판에 빠져. 정말요? 근데 이상해요 여기 좀. 의사 선생님 좀 사자 같아. 마음에 든다 나는. 화상은 병원에 며칠 다녀야 되니까 빼먹지 말고 여기 와가지고 치료 받아. 여자 팔뚝에 화상 자국 덕지덕지 붙어봐. 어? 아까 보니까 칼자국도 있더만. 너 인마 요리사가 무슨 조폭도 아니고. 아니 요리사가 화상 자국도 있고 칼 자국도 있으면 그게 훈장이지 뭐. 그러니까 다치게 놔두지 네가 나스킬 왜 나서? 어? 넌 이만 여자잖아. 아 말끔하다. 여자가 여자잖아. 나가면 여기다 용문신도 해야지. 나는요 조폭 팔뚝만큼 내 팔뚝이 막 무시무시해져도 파스타나 겁나 무시무시하게 잘 만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. 조폭도 여자 조폭은 없다. 조폭 두목도 셰프님 같은가 보죠. 내 조직에 여자 없다. 사랑도 없다. 야. 너 네가 죽고 못 사는 파스타가 좋냐? 내가 좋냐? 셰프. 너는 그러면 선인장이 좋냐? 내가 좋냐? 셰프. 너는 선인장이 좋냐? 파스타가 좋냐? 셰프. 제발 생각 좀 하고 대답해라. 어? 좀 뜸 좀 들이고 대답해 여자가. 아 나 참. 아 또 여자가 여자가 뭐?